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네. 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사는 거죠. 네. 이제 날았어요.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좀 차이가 그냥 없어진다라는 걸 비메모리 빼놓고는. 그래서 이런 트렌드는 아까 말씀드린 매크로만 좀 괜찮으면 격차가 더 벌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매크로 때문에 삼성전자가 덜 빠지는 거고요. 네. 하이닉스가 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사신다면 주가는 삼성보다는 하이닉스를 사는 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크라이나 경기 있고 또 뭐 금리 올라가는 트렌드가 만약에 진짜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전개가 되면은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도 너무나 낙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부 네. 목표 주가 뭐 18만 원, 20만 원 나오는데 아니 매크로가 이래 갖고 국내 전체 마켓 저는 이제 올해 장을 2650, 2955 쓴다만 장 자체가 15% 이상 안 가는데 삼성 하이닉스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13만 원짜리가 갑자기 20만 원 갈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시장에 나온 것보다 낮게 잡되 그 정도 목표 주가 도달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아니면 또 흔히 뭐 LG 에너솔루션 뭐 다른 그 마켓의 큰 거 어느 주식에 대비해서도 가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최소한 상반기는 하다가 삼성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20% 30% 올라가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엔데믹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하이닉스하고 좀 이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엔데믹이 되면요. 그러면 이제 뭐 약간 마켓 리오프닝 되는 주식이 그때 가면 눈이 번쩍 뜰 정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는 IT 뭐 좋은 스토리는 다 반영되고 이런 쪽에 낙다운됐던 그런 것이 풀려지면서 올라가는 거죠. 지금도 그런 주식 사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주가 확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스위칭이 되는 순간에 그때 그때는 하이닉스가 미리 많이 올라갔겠죠. 그때 이익을 실현하고 이렇게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상반기는 IT 삼성 하이닉스 중심으로 가는 거고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게 아까 금리 인상도 많이 반영되고 엔데믹이 되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아웃퍼포먼스의 그 비중이 분명히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반기는 뭐 삼성과 하이닉스를 비롯한 IT주 네. 그리고 엔데믹이 된 후에는 이제 리오프닝주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하면 좋을 만약에 것이다. 이제 그 시장에서 전쟁이 나고 뭐 이렇게 돼갖고 온갖 금리를 뭐 한꺼번에 50bp 올리고 6번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3월부터 눈에 보이고 그러면 주가가 출력에서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죠. 전체 장이. 네. 그럴 때는 이제 마켓 오프닝 주식도 빨리 안 갈 거거든요. 마켓 오프닝 주식 빨리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마켓 리오프닝 주식을 사시는 게 맞아요. 네. 예. 그런 거를 삼성전 하이닉스하고 비교해서 전체 매크로에서는 하이닉스, 마켓 리오프닝, 바이온 위크니스 이런 거를 결합을 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네. 뭐 금융주도 약간 한다면은 포트폴리오에서는 마켓 오프닝, 리오프닝, 그다음에 금융주, 그다음 하이닉스 이런 패턴 정도로 가져가시고 중소형 장비는 좀 더 시간 있다가 자신 있을 때 들어가시는 이런 패턴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마켓 오프닝 그리고 하이닉스 그런 금융주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요. 네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향방과 약진이 기대되는 종목. 네, 그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상반기 하이닉스가 가장 우선이고 하이닉스 네. 중심으로 그 장비주를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이닉스 주식은 좋은데 네. 하이닉스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는 게 하이닉스가 작아서 하이닉스한테 공급을 많이 한다는 장비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장비주나 소재주는 철저하게 누구라고요? 삼성 하이닉스 말고 고객을 다양화하는 거. 인텔, TSMC, 마이크론 이런 식으로 해외 고객이 다양화된 장비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 종목을 찾으세요. 그런 종목의 주가 많이 빠졌을 때 사셔가지고 하반기에 이익 실현하는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언제부터요? 3월, 지금보다는 3월이나 4월. 4월. 지금은 네. 하이닉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마켓 오프닝 주식, 리오프닝 주식은 철저하게 좀 빠질 때 조금 담아서 5월, 6월 달에 하이닉스랑 교체 매매하는 이런 패턴을 명시하시고 접근. 오늘 개별 종목은 많이 가져오진 않았지만은 오늘 네. 주제가 하이닉스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무슨 그 마켓 리오프닝 주식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행주보다는 이제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주식 이런 쪽이 좀 더 낫죠. 여행은 사람들이 바로 해외여행 가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카지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내 엔데믹 때문에 갈 사람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주보다는 카지노가 좀 나은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 은행이나 금융주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하는 금융주 대표 주식들은 이미 좀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덜 알려지거나 좀
이렇게 했던 지방은행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덜 올랐는데 사실은 네. 밸류에이션은 쌀 수 있거든요. 금융주에서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패턴에서 갖고 이렇게 해서 업사이드를 지금 장은 15% 올라갈 장이 절대 아니거든요. 5%, 7%를 안정하게 가는 이런 패턴을 좀 준비하시는 것이 철저하게 이것이 최소한은 한 3, 4, 5월 달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미국에서 CPI 지수 나왔습니다만은 CPI가 뭐 7.5% 하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는 피크아웃 되는 시기를 아무리 빨라도 3월보다는 한 5월쯤 가야지 피크아웃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그 포트폴리오의 어떤 교체라든지 흐름도 3월 달부터는 조금 3월 달까지는 용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한 5월 지나면 누구나 아는 시추에이션이 될 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3, 4월 달에 철저하게 이렇게 좀 잘 접근하시는 게 철저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꾸로 가시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장이 될 수 있어요. 네. 장은 10% 오르는데 자기 혼자만 마이너스 7% 될 수 있다. 네, 일단 5에서 7%를 안전하게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그렇죠. 네. 그 국채금리도 미국이 2%에서 2% 넘어간다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3% 되면은 사실은 시장에서 5%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플러스 알파에서 7% 먹을 수 있다면 지금 장은 좋은 거죠. 너무 네. 욕심 내리셔서 20% 먹을 장이라고 생각했다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10% 될 수 먹기 딱 좋은 그런 시추에이션을 보시는 게 맞죠. 네, 욕심이 크면 화를 부른다 이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이제 상반기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하반기는 어떨까요? 하반기는 내년도에 만약에 글로벌 매크로 성장률이 유효하다면, 그러니까 올해보다 유효하다면요? 유효하다면 그게 보여돼요 올해 여름에.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못했던 그 마켓 리오프닝 주식하고 반도체 장비 주식이나 소재가 갈 거예요. 에너지 저기 그리고 2차 전지권, 메타버스 이런 주식도 갈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내년도에 그 비저빌리티가 보여야 돼요. 만약에 잘 안 보이면은 이거는 안 옵니다. 그래서 올 그런 것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려놓는데 열려놓기 전에 주가가 충분히 빠져야 되니까 2차 전지권, 메타버스권, 기타 등등 하는 것들은 올해 상반기보다는 내년 올해 하반기에 비저빌리티를 확인하고 접근한다. 제가 자꾸 하반기 말씀 안 드린 이유가 하반기 네. 비저빌리티는 주가에 대한 비저빌리티 내년도 상반기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글로벌 그 저기 네, 뭐 GDP, GDP 그로스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금리를 만약에 7번 올리면요. 금리를 7번 옮긴 거를 감내할 수 있는지 미국이 전 세계가 그걸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얼마 전까지 한 5번, 4번 옮기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내년도까지 성장이 고로 간다는 거였는데 금리를 만약에 7, 8번 올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게 2% 되고 그러면 만약에 저기 주식시장에서 5%, 7%하고 국채금리 3%하고 안정성 따지면 안정하지 않다라면은 내년도를 보고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런 전반적인 것이 빠르면 5월, 늦으면 한 8, 9월 달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접근하시는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맞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예, 일단 내년도 전망이 좋다는 전제 하에 낙폭 과대주를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7월 달, 5월 달, 7월 달 정도라 보시죠.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 시청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저 조언 한마디 해주실까요? 무슨 조언을 해드릴까요? 그 옛날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리포트가 동일하게 한 같은 주에 한 네다섯 개 똑같은 방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한 종목에서 네. 동시에 갑자기 나올 때가 있어요. 좋게. 철저하게 그때 사시면 안 돼요. 아, 네. 네. 철저하게 그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리포트가 같은 종목에 네. 여러 개 나오면 사지 말라. 네. 근데 네. 그게 나온 내용이 something special, something new죠. 몰랐던 일. 아까 말씀드린 건 키옥샤에서 뭐 컨테미네이션 됐다. 이런 건 얘기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그건 반응을 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그냥 반복해서 저 강조해서 하는 거는 얘도 강조하고 쟤도 강조하면 네다섯 번 동조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나오는 주식에서는 특히 IT주식은 그런 날, 그런 주에는 철저하게 피하시고 달려들고 싶어도 한 발짝 물러나시는 그런 걸 하시는 것이 IT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내 수준은 그렇지 않은데 예, 요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상상의 증권 리서치 센터 김장렬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